제 처가 뭐 이 여의도 정치권에 누구를 알아서 저걸 하겠습니까? 그러고 그런 얘기 자체를 들은 사실도 없고요. 어제 총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을 거다. 아, 번호가 모르니까. 아, 근데 내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. 우리 임용수 기자님이라고. 네. 네. 아유, 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. 나는 서울의 소리 나와서 너무 그냥 저기 그 얼마나 우리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많아서 얼마나 이게 선입견이 많겠냐고.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네. 이렇게 참 나한테 무지개 사진 어제 또 그냥 무지개 사진도 보내줬다고 얘기도 하고 네. 참으로 나한테 위로를 해준다. 날 잘 모르면서도 예. 지금 얼마나 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겠냐. 그리고 또 이제 근데도 그 사람 참 따뜻한 분이시더라. 그러니까 아우 그러냐고 참.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저기 기자님한테 온 것만 문자도 보여주고 하니까 예. 아유 너무 사람 너무 좋으신 분이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예.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참 내가 좋아하는데 참 나랑 통화하면서 아우 저 남자예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우 사람이 기특한 청년이네 이래요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금립.